공무원에는 많은 직렬이 있고 직렬마다 하는 업무가 다릅니다. 심지어 같은 직렬이라 하더라도 부처가 어디냐에 따라서 업무가 크게 달라지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업무 만족도를 기준으로 직렬 티어를 나눠봤습니다. 물론 모든 업무들이 힘들지만 평균적으로 제가 자료 조사를 해서 업무 만족도를 나눠본 거니까요.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시지 마시고 재미삼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업무 만족도가 높은 순서로 S등급부터 C등급으로 나눠봤는데요. 먼저 S등급에서 첫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직렬은 국회 공무원입니다. 국회 공무원의 근무지는 어디? 국회. 국회에는 누가 있죠? 국회의원들이 있죠. 국회 공무원은 민원이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이제 국회의원들과 상대를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인싸면은 국회의원 인맥도 만들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겠죠. 물론 저처럼 아싸인 경우에는 별로 큰 장점은 안 되겠지만 나 국회의원을 알아. 그러면 그래도 도움이 되는 일이 많지 않을까요? 하지만 역시 가장 큰 장점은 바로 서울, 그 중에서도 여의도에서 평생 근무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으로 꼽히는데요. 최근 국회 세종분원 설치로 이 부분의 메리트가 조금 줄어들긴 했는데 그래도 다른 공무원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높은 위치에 놓을 수 있습니다. 법원 공무원도 S등급으로 꼽을 수 있는데요. 법원 공무원의 장점 역시 민원 업무가 상대적으로 덜하다는 게 장점입니다. 그리고 첫 발령 때는 전국 발령이지만 법원은 전국 모든 곳에 다 있잖아요. 그래서 연고지 배로도 잘해준다는 게 장점이라고 꼽힙니다. 세 번째는 교육행정직 공무원도 S등급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교육행정직 공무원도 마찬가지로 민원 업무가 상대적으로 덜하고요. 처음에 인수인계가 좀 어렵다고 해요. 하지만 그 범위만 넘기면 업무량도 그렇게 많지 않다는 점도 장점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행정직 공무원의 가장 큰 장점이죠. 학교에서 근무하게 되면 퇴근시간이 4시 반입니다. 끝나고 회식하고 집에 와도 7시야. 와... 쉽게 말해서 교육행정직은 워라밸을 가장 잘 추구할 수 있는 직렬이다 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운전직도 S등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운전만 하면 되고 업무가 그렇게 어렵지 않고 민원 업무도 많지 않고 워라밸 실현도 가능하고 그리고 지방직이라 연고지에서 근무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으로 꼽힙니다. 전 심지어 자료 조사하다가 이런 글도 봤어요. 나 운전직인데 일이 너무 없어서 힘들다. 완전 개꿀 아닌가요? 속기직도 S등급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민원 업무 없고요. 업무도 굉장히 단순합니다. 회의하면서 회의록 작성하고 정리하고 뭐 민원이야 국회의원이나 구의원, 시의원들이 와가지고 아 내가 방금 한 말 빼줘 뭐 이럴 수 있지만 이것도 강선 민원이라고 할 수는 없겠죠. 다만 속기직은 극소수 직렬이라서 승진은 좀 늦을 수 있고 매년 채용 인원이 굉장히 적다는 점이 단점으로 꼽힙니다. 마지막으로 전산직입니다. 지방직의 단점은 모두 느리면서 업무 난도가 높지 않고 민원 업무도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전산직에 큰 변화가 있죠. 지금까지는 자격증이 있어야지만 전산직에 응시할 수 있었지만요. 내년부터는 자격증이 없어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대신에 자격증이 있으면 가산점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자격증을 따는 게 유리합니다. 다음으로 A등급 직렬을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 국가직 인기부처 직렬을 꼽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노달청이나 문체부 같은 직렬들은 업무량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하고 민원 업무도 그렇게 많지가 않죠. 통일부 같은 경우에는 근무지가 서울시라서 유리한 점도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지방직 일반행정 광역 모집인데요. 일반행정직 중에서 시청, 구청, 도청 근무를 광역 일행이라고 하는데요. 읍명동 근무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선호도가 높습니다.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민원 업무가 적고 자비일이 많지 않아서 더 선호가 높은데요. 다만 업무량은 읍면동에 비해서 조금 더 많을 수 있다는 점이 단점입니다. 다음으로 국가직 일반행정직에서 경찰청 모집으로 따로 모집하는 경찰행정이라고도 하죠. 이것도 A등급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경찰행정직은 생긴 지 얼마 안 된 직렬인데요. 경찰서에서 근무하는 행정직이기 때문에 국가직이지만 연고지에서 근무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으로 꼽히고 업무량도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점도 장점입니다. 다음으로 검찰직도 A등급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검찰직은 사실 업무량 자체는 굉장히 많고 이런 스트레스도 상대적으로 높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A등급으로 꼽을 수 있는 이유 바로 검찰직이 주는 위상 때문입니다. 나 검찰에서 일해. 나 검사랑 같이 일해. 뭔가 좀 로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검찰직을 A등급으로 꼽습니다. 다음으로 사서직도 A등급으로 꼽아보겠습니다. 사실 제 취향이 많이 반영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뭔가 도서관에서 근무하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책이랑 같이 조용히 도서관에서 근무하고 싶다. 그러면 사서직도 굉장히 여러분들한테 만족감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방직의 장점 중 하나죠. 사서직도 연고지에서 근무가 가능하다는 점도 장점입니다. 대신에 사서직의 또 단점은 주말 근무와 교대 근무가 있다는 점도 단점으로 꼽힙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자빈도 많다고 합니다.
있습니다. 다음으로 지방직 세무직도 A등급으로 꼽을 수 있는데요. 세무직 그거 어려운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국가직과 지방직은 다릅니다. 복잡한 국세와 달리 지방세는 상대적으로 간편해서 업무 난이도가 높지가 않다고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공부할 양도 많지 않습니다. 그에 따라서 워라벨도 추가할 수 있고요. 인원의 강도도 국가직 세무직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낮다고 합니다. 지방직이니까 연고지에서 근무도 가능합니다. 다음은 B등급입니다. 이 직렬들은 장점보다는 단점이 조금 더 두드러지지만 조직 내에서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승진에 있어서는 조금 유리할 수 있다는 점이 공통적인 장점입니다. 국가직 일반인전직 중에서 비인기 부처 같은 경우에는 업무량이 좀 많은 편이고 민원이 좀 더 강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국가직의 단점이죠. 전국순환이라는 단점도 같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선호되진 않습니다. 단, 승진 속도와 근무처에 따라서 선호도가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방직 일반인전직 중에서 읍면동 근무는 거주지에서 근무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는데요. 아무래도 민원 업무가 상대적으로 많을 수밖에 없고 재해재난이 발생하면 동원이 될 수도 있고 지역 행사가 발생하면 또 동원이 될 수 있어요. 통무직과 건축직은 기술직 중에서 가장 파워가 센 직렬로 꼽을 수 있는데요. 단점은 재해재난 발생 시 업무량이 폭증할 수가 있고 상대적으로 민원 강도가 높다는 점이 단점으로 꼽힙니다. 고용노동직은 2018년에 신설된 직렬인데요. 사실은 국가직 일반인전직의 합격자들 다수가 고용노동부에서 근무하는 걸 꺼려해서 고용노동직을 독립적으로 만든 게 바로 이 고용노동직 탄생의 배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직임에도 불구하고 민원 업무가 상대적으로 많고요. 그리고 업무량도 많아서 업무 만족도 면에서 조금 떨어지는 게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도 고용노동직의 장점을 하나 꼽자면 워낙 전국에 걸쳐서 근무처가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연고지 근무는 가능하다는 점이 장점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출입국관리직은 B등급과 A등급 사이로 꼽을 수가 있는데요. 공항에서 근무할 수 있다. 이 점 때문에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출입국관리직은 근무처에 따라서 크게 호불호가 갈릴 수 있고요. 그리고 교대 근무도 할 수 있고 주말 근무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불법 체류자 단속을 하는 데 있어서 위험한 일을 겪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상대적으로 민원 강도도 높은 편이고요. 99초 이슈 체크. 바쁘다 바빠. 마지막으로 C등급에 놓을 수 있는 직렬들은 사회복지, 군무원, 교정, 국가직 세무직, 방재안전직을 꼽을 수 있습니다. 먼저 사회복지직은 가장 최일선에서 민원 업무를 몸빵하는 그런 직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복지사회로 접어들면서 업무량도 상대적으로 많아졌는데요. 그나마 최근에 사회복지 군무원을 많이 충원해서 이 부분은 상당 부분 해소됐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타 직렬 대비 경무에 시달릴 가능성이 높다고 하죠. 군무원은 일단 근무지가 군대라는 점이 가장 큰 단점으로 꼽히는데요. 군부대는 대부분 교회에 위치해 있어서 도시와는 좀 떨어져서 근무할 수밖에 없고요. 군대라는 조직의 특성상 조직 분위기가 조금 딱딱할 수 있다는 점이 단점으로 꼽힙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훈련 이슈도 발생했고요. 하지만 군무원의 장점도 있습니다. 민원 업무가 상대적으로 덜하고 업무량도 많지 않다고 합니다. 군대 안 가셨죠? 가시면 압니다. 다음으로 교정직도 C등급으로 꼽을 수 있는데요. 교정직도 군무원과 마찬가지로 근무지가 가장 큰 단점입니다. 교도소가 혐오시설이라서 대부분 한적한 곳에 위치해 있고 업무 특성상 근무 환경이 굉장히 엄격하게 통제될 수가 있다는 점도 단점으로 꼽을 수 있고요. 주말 근무와 교대 근무가 많다는 점도 단점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국가직 세무직도 C등급으로 꼽을 수 있는데요. 지방직 세무직이 A등급인 반면 국가직 세무직이 C등급인 이유는 국세는 굉장히 복잡해서 근무를 하면서도 계속 군부를 해야 돼요. 대표적으로 이런 민원이죠. 군무원이 나보다 모르냐? 이런 소리를 듣기 싫으면 정말 군부를 계속해야 됩니다. 업무 특성상 강성 민원도 굉장히 많고요. 하지만 국가직 세무직도 장점은 있는데요. 그 어떤 직렬보다 업무 전문성이 높기 때문에 나중에 세무사를 취득할 때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방재안전직도 C등급으로 꼽을 수 있는데요. 방재안전직은 재해재난이 발생했을 때 업무량이 폭증하는 큰 단점이 있어요. 그리고 탄생 배경을 살펴보면 원래는 일반 현전직 합격자 중에 순환보직으로 재해재난 관련 부서에 배치했는데 이걸 모두가 기피하다 보니까 생긴 게 방재안전직입니다. 장점이 없네. 지금까지 업무 만족도 기준으로 직렬별 티어를 나눠봤는데요. 제가 현직자로 일하면서 작성한 게 아니고 현직자 인터뷰나 웹에 있는 자료를 토대로 만든 자료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주시고요. 혹시 틀린 정보가 있다면 댓글로 지적해 주시면 제가 다음번 컨텐츠 만들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영상은 단지 재미로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각자 사람마다 추가하는 바도 다르고 성향도 다르기 때문에 어느 직렬이 가장 좋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남들이 기피하는 직렬이라도 여러분들한테는 딱 맞은 직렬일 수도 있으니까요. 남들의 의견에 너무 휘둘리지 마시고 여러분들에게 맞는 직렬을 선택하시길 바라고요. 물론 지금 말씀드린 등급이 높을수록 경쟁률이 높은 건 사실이겠죠. 다음에 더 유익하고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보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